네, 지금 제가 신어보려고 하는 제품은 DM4 9의 몬테베르나 제품입니다. 몬테베르나. 간단한 리뷰, 뭐 리뷰라기보다 이제 이런저런 특징들을 조금 뭐 인솔, 아웃솔, 어퍼 이렇게 나눠서 소개해드렸는데, 신었을 때 어떤 핏이 나오는지. 왜냐면 이 영상 찍기 전에 제가 그 제품 받자마자 신어보고는 기존의 TM4 제품, 그냥 이제 일반 엘리트 에이지 제품을 제가 신었을 때랑 신발 앞쪽에 핏이 약간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신어보고,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 왼쪽 두 개를 이제 각각으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신어봐서, 어떨지. 사이즈도 동일한 255 사이즈고요. 먼저 지금 몬테벨로나를 신었고, 그 다음에 반대편 에이지도 마저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여러 번 신었던 제품이에요. 최근에는 물론 이제 개월 동안은 거의 신지를 않긴 했는데, 신으면 어떨지 끈까지 다 체결을 한 상태로 한번 두 제품의 핏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몬테베르나도 끈을 체결을 해야겠죠. 아, 몬테베르나 이게 끈이 짧지? 희한하네. 뭐 똑같이 위에 끈 채웠는데 이쪽이 좀 끈이 짧네요. 지금 보니까 약간 짧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일단 체결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중에 뭐 게임을 하거나 뭐할때 이제 이 정도 키 차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제 두 제품을 동시에 세웠어요. 앞 영상에 보여드렸듯이 어쨌든 인사이드 부분이 지금 요렇게 팟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이쪽이 더 선명하고, 여기는 이제 메쉬 타입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반면,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그렇진 않고 그냥 여기 그 텍스처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었을 때뭐 라스트 핏 자체는 지금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핏감 자체가. 예, 핏감 자체가 지금 신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이제 에이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두 제품 다, 같은 제품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죽은 뭐 이쪽이 훨씬 더,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훨씬 더 좋은 가죽. 지금 이렇게 이제 좀 숙였을 때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제품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앞쪽에 지금 구김이 좀 많이 갑니다. 이게 제가 어저께 그 제품 최초로 신었을 때 느꼈던 건데, 반면에 지금 이쪽을 보면 이 TM4 AG의 일반 제품을 보면 여기가 구김이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핏감상의 지금 자연스러운 착화감은 제가 이 TM4 9 엘리트의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캥거루 가죽이 면적이 이전에 뭐 니트를 사용하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넓어졌다는 점. 그 다음, 물론 이제 이게 한 가지 약점이라고 하면 또 제가 신어본 바로는 그라운드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나긴 나는데요. 여기 발바닥 아치 아래쪽이 그 축구화 안쪽, 그게 정확히 밀착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축구화들, 뭐 제가 아들러 이런 것들과 리뷰를 할때이 제품의 차이점이, 그래서 발바닥 운동을 하거나 할때 뒷구석을 서는 것을 때도 이 앞쪽 아치 쪽 부분들이 축구화 바닥으로 밀착이 되는 느낌이 좀 덜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부분 자체도. 그 여기가,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 때 이제 저희가 이 까만색을 착용했었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신었을 때 여기 앞쪽에 구김이 지금 가는 거는 뭐 이건 이 몬테빌로 제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훨씬 덜한 편이니까. 그래서 지금 사이즈 상으로 이렇게 보면 뭐 저 이 제품을 신었을 때 길이감 이런 것들은 큰 차이를 느끼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쪽은 지금 패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의 앞쪽의 느낌이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 앞쪽에 패딩, 그 다음에 여기 발등 쪽에도 패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여보면 여기는 패딩이 있는 쪽으로 지금 닿고 이쪽은 패딩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신발 내부 공간, 전족부 토박스 내 공간이 미세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차이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이 제품만 신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무시해도 될 정도겠죠. 그래서 지금 착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앞쪽에 지금 구김이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신었을 때 이 구김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는 좀 거슬리긴 해요. 이게 완벽하게 밀착되는 느낌은 좀 아니어서. 물론 이제 그렇다 그래서 뭐 여기 공간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보통 축구하든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데 비해서 여기가 약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구김이 생기면서 이 접히는 부분들에 지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개인적으로 좀 거슬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여기 패드들이 이렇게 폭넓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 제품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인사이드 쪽으로만 이렇게 구성된 제품인 경우에 뭐 터치 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뭐 패딩의 두께 차이에 의한 차이라고 하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제 생각엔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인사이드를 댔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팟은 굉장히 두툼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에서는 상당히 실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굉장히 넓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선명하고 블록차게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신고 신으면서 양쪽을 비교를 하면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거는 확실히 인솔 부분이에요. 이 인솔 부분의 안쪽에 지금 몬테벨루나 버전은 뭐 가죽 그처럼 슈즈 안쪽을 보면 이렇게 인솔이 이 제품의 경우에는 뭐 그 인솔을 소개를 할 때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그냥 천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가죽 패드처럼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부분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을 이렇게 신고 이 발끝을 이렇게 움직여서 발바닥을 지금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보면 두 제품은 이제 바닥에서 느껴지는 점이 또 차이가 나기는 해요. 미세하게. 물론 이제 굳이 두 개를 비교한다면 그런 거고 비교 없이 그냥 뭐 신으시는 분들은 사실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는데 가죽 쪽이 이제 그립성이 나으냐 아니면 이쪽이 그냥 천으로 된 쪽이 나으냐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뭐 요즘 워낙 그 넌슬린 양말 이런 것도 많이 신는 시대여서 사실 어느 쪽이 더 낫다 못하다 이런 거 하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요거를 A0로 이제 아울렛 같은 데서 구입하신 분들이 계신 분 하겠는데 뭐 크롬 벗겨지거나 이런 거 상관없으시다 하는 분들은 A0로 신기에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 당시에 지금 이 TF9 이게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었기 때문에 축구화로서
요 제품을 괜찮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것보다 약간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품질 자체가 캥거루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운 캥거루가 사용되고 하고다 판 부분들은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인솔이 표면이 그러니까 발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들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상당히 만족해서 신을 만한 제품이 아닌가 에이지로 많이 구입하셨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신어본 바로 뭐 몬테베르나다 그래서 딱히 엄청 좋다 뭐 이런 느낌은 없고요. 사실 그런 걸로 뭐 알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계속해서 지금 눈에 거슬리는 거는 이 앞쪽에서 움직였을 때 지금 발끝 쪽에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여기 구김이 계속 가는 부분 이게 약간 의외이긴 해요.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이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예 없진 않긴 이렇게 하면 없진 않지만 여기가 굉장히 더 그 발생하는 부분의 면적 위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 부분을 거슬리거나 이걸 제외한다 그러면 뭐 이게 무슨 컨트롤이나 뭐 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다만 그 시각적으로 좀 이제 그렇지 않나 보시면 상당히 구김이 가거나 이 접히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만 조금 이제 거슬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뭐 큰 문제 없이 잘 신을 수 있는 제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TM4 9 엘리트 국내 뭐 정식으로 출시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뭐 국내 출시가 돼서 아울렛에서도 갑자기 이 정품 매장에서도 판매되지 않던 게 공식으로 아울렛에서 LG가 막 떴다 해서 막 많은 분들 구입하시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FG 모델은 출시된 거를 아직도 구입할 수 있으시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수 하시는 분들 운동 뭐 실제 지금 엘리트 경기를 하고 계시는 선수분들은 한 번씩 사서 뭐 천연한 이런 데서 게임할 때 신으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흠잡을 데 없고 그 다음에 풀 캥거루라는 게 사실은 뭐 일본 브랜드들도 상당 부분 이제 뭐 아들러 이런 게 아니면 풀 캥거루를 쓰질 않죠. 그래서 요즘 사실 풀 캥거루 버전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대부분 하이브리드여서 앞쪽에 뭐 천연 캥거루 뒤쪽에 인조가죽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인조가죽 어떤 부분들을 사용하게 마련인데 이 제품은 뭐 전체가 다 여기 지금 통 있는 이 밴드 메쉬 밴드를 제외하면 다 캥거루 가죽이니까 이런 또 캥거루 가죽도 굉장히 질이 좋은 캥거루 가죽이어서 이런 제품을 다시 만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축구가 꼭 안 신으시더라도 어쨌든 몬테베르나 제품은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 한 켤레씩 소장용으로 구입해 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